여러분들한테 좀 또 도움 될 수 있는 제가 이제 마랑이 조언이라고 하는 레그 프레스 많이 하시잖아요. 해보셨어요? 아니요. 이게 한 번 안 해보셨어요? 한 번은 해본 거예요. 한 번. 만약 하겠다. 내가 이제 좀 한번 도전해보겠다. 운동하겠다 하시면 오늘 어떻게 하실지 한번 다섯 개만 해볼게요. 대부분 그래요. 가장 힘이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이 판에서 아래 부분인데, 근데 이것 때문에 부상 당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아, 왜 그럴까요? 하나, 둘, 셋. 자, 여기서 멈출게요. 다행인 것은 지금 우리 재호 씨? 재호 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가동 범위가 나올 수 있는 90도로 운동하고 있어요. 아까 벗 잉크가 90도 더 아래 내려갔을 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면 대개는 여러분들이 필수하는 게 이걸 가동 범위 여기까지 하신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가질 수 있는 해프보다 더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유연성이 나오시면 가능하겠지만 일반인들은 그냥 많이 안 나오거든. 근데 지금 역시 다행인 게 90도를 유지하면서 한다는 얘기예요. 세 개 해보세요. 자, 보면 다 90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무리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가면 더 깊이 들어가요. 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버딩크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왜냐면 무게를 많이 올리게 되는 기계 운동이기 때문에 허리에 부담이 가는 거예요. 그 말인데 아시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지금 이렇게 자기의 가동 범위를 생각하시면서 하실 거 아니면 견창을 그냥 머리 바깥쪽으로 잡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움직이지 않은,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90도이기 때문에 밀어보세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와도 어차피 자기 몸을 지켜줄 90도가 유지가 돼.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냥 애초에 이렇게 시작할 거 아니면 이 형태를 시작하시되 밀어보세요. 옆에서 봤을 때, 자기가 느꼈을 때 자기 가동범위 나올 때까지만 하세요. 이거 부담감이 굉장히 많아요. 허리 다치는 사람. 왜냐? 똑같아요. 풀스쿼트를 하는 거예요. 풀스쿼트 자세가 안 나오는데, 가동 범위가 안 나오는데 불구하고 지금처럼 풀스쿼트 들어가는 조건을 가져서 그래요. 무조건 고립이 돼서 무게를 하기 쉽다고 해서 무게를 많이 올리게 될 수 있는 운동 자체를 가동 범위가 굉장히 엉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안전하게 하겠다 하시면 높이 잡아서 애당초에 시작하는 부분부터 90도를 만들어 두시거나, 아니면 난 좀 더 풀스쿼트를 원하게 할 수 있다, 가동 범위 나오시는 분 내리시는 게 좋아요. 이곳은 이제 T33 네. 이제 헬스장인데 정말 장섭장 잘해주셔가지고 정말 편하게 했습니다. 아, 우리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 말씀드리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보게 될 영상의 대부분의 이 가능한 것은 지금 우리 대표님 소감이 변규덕입니다. 변규덕 대표님께서 허락해 주셔가지고 네, 정말 감사드리면서. 지금 다 트레이너 분이시잖아요. 네, 네, 네. 자,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T33 오후 트레이너 쌤 여선교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예, 반경이 넘치시고요. 아니, 굉장히 친근하게 좋으셔가지고. 그래요? 오자마자 사진 찍고 막 이러셨는데. 아, 그리고 또 네. 이번에. 안녕하세요. 저의 T33 스포츠 클럽 PT 담당 이희성입니다. 아, 네. 또 이분은 진짜 어떻게 진짜 분이 와, 굉장히 운동 막 오래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지금 T33이 지금 대구 어느 쪽에 있죠? 제가 들고 수성구 한금너리 있습니다. 네, 한금 네거리에 있습니다. 한금 네거리 있고요. 이제 수능생 진짜 공짜 지금 이벤트 지금 보여주세요. 네, 우리 수능생 지금 11월 16일부터 11월 31일까지 공짜이기 때문에 마랑이 조언은 이겁니다. 여기서 한 달 동안 빨고 가세요. 어차피 공짜인 거 빨고 가시고 또 좋으시면 여기서 등록하시면 되고. 혹시 이거 한 달에 얼마인지? 한 달에 10만원인데 지금 네? 수험생은 공짜입니다. 한 달에 10만원? 네. 아, 왜냐면 여기 기가 굉장히 좋아서 그래요. 뭐 3개월 이렇게 뭐 할인되는 거 없나요? 할인됩니다. 점점 할인되는데 상품 누가만 하듯이 생략. 아, 알겠습니다. 자, 이분은 뭐 대구 쪽 원래 좀 시세가 이렇습니까? 네. 아, 어쩔 수 없어요. 여기 대구에 보면 대구에 아, 비싸다고 그랬나요? 좀 비싸지 않을까? 사우나 같이. 아니요. 사우나랑 같이 있어요. 아, 사우나랑 같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여기 수능생들 지금 시험 끝났다고 놀자판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진짜 지옥 시작이거든요.
와서 운동 좀 하시고 여러분들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멀리서 오셔서 정말 가르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아까 말했듯이 말 여왕님 팬입니다. 자, 저 비춰주세요. 허치거리 했네요 제가. 오늘 허치거리 해가지고 일단은 사상검증 하고 다음부터 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인천과 대구 이제 시청자 출장 PT를 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안 하겠다. 안 하겠다. 혹은 이제 제가 초점 PT를 해야겠다. 하여튼 정말 수고하셨고 운동 열심히 해서 이제 다치지 않고 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2회 대구 초청 PT편 우리 성함 박재우. 박재우? 네. 박재우 씨와 함께 했던 성공리에 맡겼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말하겠습니다. 한, 디. 와, 이게 진짜 기가 막힌다. 자, 여러분들 이제 저희 운동 끝나고 우리 재우 씨, 네. 박재우 씨. 박재우 씨랑 도관이, 아니, 도관이 뭐죠 이게? 도관이 씨. 네, 한번 네, 드셔보세요. 또 운동하고 나서 관절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드셨잖아요. 드셔보시죠. 와. 맛있어? 아, 네. 어떻게 저를 알게 된 거예요? 저요? 저는 처음에 유튜브 이제 좀 자주 봤었는데 말로 닉네임이 말왕이라고 이제 한번 뜨는 거예요, 랜덤으로. 그래가지고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이 새끼 뭐 하는 새끼인지. 아니, 저 진짜 말왕 좀 닉네임만 보면은 좀 이상한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 건장한 네, 거예요. 네. 예. 그래서 한번 봤는데 제가 딱 그 영상을 봤어요. 이거 허벅지. 아, 허벅지 터는 거. 하체 힘준 거 보고 싶다고요? 하체요? 아니, 하체 보고 싶나? 왜? 왜? 제가 그거를 보고 말량님도 하는 거 보고 그래가지고. 그만해 노잼이야. 아, 재밌다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말령님이 썸네일로 있는 것만 봤거든요. 아, 네. 우리 자리하세요. 아니 그렇게 보다가 이렇게 보다가 이제 되게 제가 또 이제 몸 좋으시길래 저 아시는 분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분도 이제 보셨나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게 드는 거 보니까 진짜 힘이 타고났다 이러셔가지고. 아, 운동해본 사람이 얘기하니까 이거는 운동을 웬만치 했었는데 운동이. 아, 만약에 운동을 안 한 사람들이 저게 얼마나 대단한지 네, 모르고 모르니까. 뭐 롤을 안 하면은 피구가 얼마나 잘한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직접 해보는 건없게 그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전 그래서 이제 썸네일 발형님 있는 거만 보다가 이제 하나씩 이제 진짜 재밌어가지고.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운동 쪽으로 본 게 아니라 재미로 봤거나 보라 쪽으로 이런 팬이 있다니까. 제가 그게 좀 이게 있었어요. 네. 유튜브의 이 분위기 자체는 좀 운동 쪽으로 밀어야 된다 그런 쪽이 굉장히 많았어요. 원래면 왜냐하면 내 본질 자체가 동영상이 그거였으니까. 근데 이제 또 재미를 지금 이것처럼 재미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좀 둘이 두 권력 간에 좀 그게 있었어요. 재밌는 거 올리면 이 새끼 운동 안 해요. 또 운동만 올리면 너무 재밌어. 그런 인기 있었지. 근데 지금 딱 괜찮게 올리신 것 같아요. 우리 지금은 이제 어떻게 올리냐면 운동이랑 보라랑 동시에 올리죠. 아, 약간 운동하시면서 이제 저희 맛있게 먹겠습니다. 너무 소리가 지금 얘기 안 끊었는데